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 오늘도 당신이 최고입니다. 오늘은 구독자이신 수련님이 메일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가끔 라이브 방송을 듣는데 듣다가 오늘 주제가 신과 나눈 이야기여서 반가웠어요. 저는 성경 통독 한번 그냥 쭉 읽어보기를 하고 있으며 간간이 기독교 간증, 설교 등을 들으면서 신에 대한 저의 이해를 과학에서 가설 수정하듯이 조금씩 바꿔나가고 있습니다. 제가 구약성서에서 모세오경을 읽었을 때는 신은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따라야 하는 올바른 질서라고 생각했습니다. 하지만 요즘은 설교를 많이 듣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. 신은 나의 무의식이 올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는 뒷배, 대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. 영화 대부에서 뒤 봐주시는 분 같이 제가 잘 나아가도록 보살펴주는 존재가 신이라는 거죠. 이용규 선교사의 설교에 나온 신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그분이 신과 대화를 나눈 방식이 마치 어떤 뒤 봐주시는 보호자와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느껴졌어요. 어쩌면 신과 나눈 이야기 작가도 그러지 않았을까요? 신과 대화를 할 때 유교에서 말한 진인사 대천명, 인간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노력은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늘의 뜻에 맡긴다, 이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. 발작하면서 장난감 사달라고 떼쓰는 어린애 같은 방식으로 기도를 하는 건 기도의 본질을 몰라서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. 중세에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. 믿음은 이성 위에 세워지는 것이다. 여기서 말하는 이성은 객관적인 지식, 경험 같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. 제 경험에서 나온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. 방 정리, 옷 정리를 참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우울한 느낌이 들 때 저 스스로 나는 나를 사랑해, 내가 하는 일을 지지할 거야 라고 말했으나 믿어지지 않았습니다. 왜냐면 그 당시 객관적으로 눈을 돌려 방안을 살펴보면 너무 무책임하고 방치하고 질서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. 넌 너를 사랑한다면서 이런 곳에서 너를 방치하니? 이런 생각이 무의식의 한켠에 존재한 거죠. 부정적 무의식은 없앨 수 없었습니다. 다만 행동을 바꿨습니다. 몇 주에 걸쳐 대대적 방정리를 하고 정리정돈 강의도 듣고 배운 대로 제 방에서 실습을 해봤습니다. 제 방정리 완성도가 90%나 되어 만족하게 되다 보니 저는 무의식이 비난하지 않았습니다. 방 정리가 70%에서 80% 되었을 때 이런저런 일들에 대해 감사기도가 절로 나왔고 나는 나를 사랑해 라는 말이 믿어졌어요. 왜냐면 방이 정말 변한 게 눈에 보이니까요. 오늘은 우산 없이 나가다 소나기를 흠뻑 맞고 집에 돌아왔습니다. 제 방은 90% 정리 완성이 되어 있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저를 도와주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어요. 비를 맞고 돌아온 제가 빠른 환복을 하고 옷을 말리는데 방이 어지럽지 않았어요. 이 경험을 하고 나는 내가 하는 일을 지지할 거야 라는 말이 믿어졌어요. 내가 바라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얻기 위한 나의 노력을 붙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바라는 것이라는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현재 갖고 있고 처한 상태를 긍정하기, 그리고 그 목적지까지 가기 위한 매일의 나의 노력을 기뻐하며 거기에 오는 소소한 행운도 감사하기, 그 기뻐함과 감사함이 신과의 대화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 신이 나의 바람을 들어주셨다,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되게 긴 글이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수련드림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